제주 곳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제주 희망인 순서입니다. 세상의 속도와 상관없이 오랜 시간 한글 서예의 명맥을 잇기 위해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서예가죠. 한골 현병찬 선생을 만나 최근 알려진 작품 기증 소식과 또 서예가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 희망인에서 들어봅니다. 저는 저지 문화예술마을 먹거리 있는 집에서 먹통에 빠져가지고 먹통 속에서 헤매는 현병찬입니다. 이 먹거리 있는 집은 2003년도에 저지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하면서 서예 전문 전시관으로 지은 전시관입니다. 64년에 걸친 한골 현병찬 선생의 서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업인 초등학교 교사보다도 한글 서예가로 더 많이 알려졌던 한골 현병찬 선생. 그의 호가 의미하듯 외골수의 집념으로 평생 붓과 함께 살아왔지만 처음부터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선배들이 그 표어를 한글로 표어를 쓰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예쁘게 글씨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경심이 생겼는데 사범학교에 가 보니까 수암 현중화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셔서 선생님한테 처음 그 서예라고 하는 붓을 잡게 된 겁니다. 2학년 되는 해 선생님한테 졸라서 저는 한글 서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김충현 선생 지은 고등서예라는 책을 놓고 비교하면서 지도해 주셔서 기초를 익히게 된 거죠. 그걸 깊이 연마하는 것은 저희 그 참 독학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길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 선생의 붓은 한글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어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어 보전 활동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 서예라고 하면은 한글 문자를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표출하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아름답게 표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주어를 쓰게 되면 이 하늘나라를 써야만 정확한 표기가 되니까 그걸 살린 하늘나라를 살린 서예 작품을 쓰자 한 데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형성이 있는 그런 작품도 쓰게 되고 제주어 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서체 중에서도 판본체의 조예가 깊은 현병찬 선생. 판본체는 판본, 즉 찍어낸 책에 사용되는 붓글씨체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이 저지 예술인 마을 조성할 때 처음 와서 이 주변 환경을 보면서 느낀 거를 한글 판본체로 시를 지어서 한글 판본체로 쓴 겁니다. 한문으로는 제주어를 표기하지 못합니다. 영어로도 표기하지 못합니다. 단 한글이라야 표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제주인의 정신을 표출시키는 예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더욱더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추진한 한글 서체 개발사업 계획의 하나로 선생의 육필이 그대로 컴퓨터 글꼴에 담겼습니다. 선생의 미소체는 제주어 표기를 위해 아레아자를 포함한 옛글도 추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도에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와 한글 서예에 대한 애정과 나눔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생의 평생 업적인 서예 작품은 물론 본인 소유의 토지와 전시관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한 건데요. 제주도 예술가로는 저가 맨 먼저 이제 부름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고마운 혜택만 받아진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읽어오는 거는 어디 다른 데 가져갈 생각을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디 공공기관에 기증을 하면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도 이걸 보관을 잘 해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 동의를 받고 기증하기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으로 평생 잊지 않고 새겨온 선생의 좌우명입니다. 한글과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반세기 넘게 작업해온 만큼 욕심 없이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한골 현병찬 선생의 선한 영향력 또한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보존되길 바랍니다.